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에 참고할 체크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뉴욕에서 제72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3박 5일간 참여할 예정이며 총회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의 당위성에 대한 언급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외교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직접 홍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9월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미국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최종 의결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만 보았을 때 9월 보유자산 축소 발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보유자산 축소가 의미하는 바는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의미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9년간 보유자산 확대를 통해 약 4조 5천억 달러를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번 9월을 시작으로 시중에 풀었던 돈을 점차 회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축소는 미국 장기 채권 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신흥시장의 주식 및 채권 투자금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 규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및 원달러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9월 FOMC 회의를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11시에 발표되는 미국 8월 기존 주택 매매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 매매 지수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약 80%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 기존 주택이고 나머지 부분을 신규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판매의 활성화는 기업 이윤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추세를 보시면 3개월 연속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고 이번 8월에도 예상치 또한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21일 12시에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일본 정부와의 연례 합의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가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불러일으켰지만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영구적인 탈출은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의 달성 시기를 2019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과 고용 환경 개선의 역량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로 소비자들이 절약을 지향하는 추세가 강해지며 물가 상승 추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IMF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 성장의 개선은 우호적인 대외 여건 및 재정 지원의 역량이 크다며 일시적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물가를 끌어올린 데 반해서 유통기업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매출 규모를 보존하는 등 경기 확장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춘 이후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해 왔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일본은행은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는 오후 5시에 발표하는 유럽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럽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는 유로존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50을 기점으로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위축을 나타냅니다. 최근 유로존 전역에 제조업 경기가 강력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2011년 4월 이후로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일에는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12년째 총리 자리를 이어온 메르켈 총리와 슐츠가 경쟁합니다. 독일의 총리 채택 방식은 연방의회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총선의 마지막 변수였던 지난 3일 TV토론 이후 유권자들은 메르켈 총리에게 손을 들어주며 메르켈 총리의 대세론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독일 총선 결과가 유럽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